오늘은 결정사 대표님이 말하는 결정사하는 여자들의 문제점과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결정사하는 여자들 현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여자의 스펙에 대해 먼저 말하자면 30대 초반의 나이를 가졌으며 외모는 매우 평범하고 직장은 개조소 기업에 다니는 그저 그런 하위권의 한국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굉장히 어이없는 조건을 요구하는데 일단 나이는 본인과 비슷하게 30대 초반을 해달라 했으며 직업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들을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한국 여자는 대기업은 무슨 조소기업에 다니는 월급 230만원짜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전문직 사업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 정도 바라는 건데 뭐가 눈이 높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죠. 또한 남자의 학벌로는 직어국 4년제 혹은 인서울 4년제를 원합니다. 이 한국 여자는 조소기업에 다니는 걸로 미루어보아 직어국은 커녕 전문대도 안 나온 걸로 추정되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또 스카이 대학급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직어국 4년제 이상 원하는 건데 이건 여자에게 당연한 요구다라는 말도 하게 됩니다. 또한 남자의 연봉은 5천만 원 이상으로 요구하면서 당연하게도 1억 이상 요구하는 거 아니라 이 정도면 양심적인 거다라는 게 헛소리를 합니다. 역시나 비슷한 논리로 남자는 경기도에 자가 아파트가 있어야 하고 서울에 자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는 눈이 낮은 편이라는 소리도 하고 있죠. 남자 외모는 깔끔하고 키는 175 이상을 원하고 있죠. 그러면서 역시나 빠지지 않고 언니, 저는 180 이상의 남자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양심적이잖아요 라고 말하며 남자 집안의 부모님 노후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결정사 사장님은 이렇게 육각형 남자를 원하면서 본인 눈은 낮다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아졌다면서 여성들의 기괴한 사상에 대해 한마디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으시죠? 유튜브니까 과장해서 말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생기시죠? 실제 여성시대에서 결정사 정보를 공유하는 여성들의 실생활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결정사 통해 결혼한 언니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좋은 집안 아파트 매매로 갔고 다른 언니는 빌라 전세 살고 있다. 결정사 하다 보니까 남자 비교하는 것만 늘어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결혼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잣대질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결정사 첫 만남에서 커피 각자 사는 거 지금까지 처음 본다. 라고 말하면서 남자가 무조건 돈을 내야 한다는 여성들. 결정사 하다가 전남친 생각이 난다 걔가 결혼하기엔 준비가 안 됐다 말해서 냅다 헤어지고 결정사 한 건데 기다려줄 걸 그랬다. 라는 말을 하면서 사랑해도 조건이 별로라 헤어진 거 후회한다는 한국 여자. 이 여자들은 아예 대놓고 남자 조건만을 바라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사 밖에서는 말도 못 붙여볼 못생긴 얼굴 가지고 전문직이라고 어깨 으쓱한 거 존나 짜증난다. 내 말이 그래 밖에서 눈도 못 마주칠 건데. 라는 식으로 자신의 스펙이 붕신인 걸 탓하지 않고 남자 눈이 높다고 속상해하는 여성들. 저는 진짜 돈 주고 결정사로 여자 만나는 남성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은 왜 비싼 돈을 주고 33살 여자랑 만나시나요? 그 여자는 당신을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조건을 보고 만나는 건데. 그리고 그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 모두 다 찔러보고 벌려보고 각보다가 당신을 만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결정사는 가장 비싼 값을 주고 가장 나이 많고 성격 나쁜 여자를 돈 주고 사오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사로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여자들 본심은 이겁니다. 헌팅 많이 하는 동네 갔는데 거기 잘생긴 사람 존나 많아서 행복했다. 라면서 당신의 결혼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잘생긴 남자들 만날 생각이나 하는 게 저 여자들이라는 사실. 오늘 저는 한심한 결정사하는 여자들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결정사하는 여자들은 역시나 남자들 신상을 공유하고 시원하게 남자 정보를 공유 중이다.